정답을 적으면 정답을 가리고 출제자가 나머지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치를 봐서 자신의 문제를 맞히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으로 나와서 대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덕진 씨가 내신 문제를 만약에 지목당한 사람이 맞출 경우 지덕진 씨가 탄 바나나 보트가 급출발하게 됩니다. 오답을 쓰셨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바나나 보트가 급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출제가 유기에게 출제권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이 바뀌게 돼요. 이번 문제는 만화 영화 문제입니다. 이거 뭐야? 70년대 초반. 아, 이거 너무하네. 왜요? 왜? 내가 내는 문제야. 아, 70년대 초반 어떻게 알아, 이거. 광수 몇 년생이지? 65년생입니다. 85년생이지? 참고할게. 70년대 초반 어린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알죠. 요괴 인간. 아, 요괴 인간은 누가 아시죠? 알죠, 알죠. 공포 만화 영화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상처를 받고 아니 그 만화가 어린이에게 상처를 줘요. 지금 그 요괴 인간 주인공 세 명의 이름을 적으시고. 아, 나 정말 너무 심하네. 세 명의 이름. 아, 이거 뭐 우리 강찬희 감독님은 다 아시잖아요. 세 명 중에 두 명 맞추면 정답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광수가 85년생이지. 아, 요괴 인간 봤어요, 어릴 때. 요괴 봤어요, 예. 네, 그럼. 진짜 감상적인 최고의. 동재씨, 요괴 인간이잖아요. 네. 무섭게 생겼을까요? 네. 망토 두르고 저 기억났어요. 되게 자신감 있게 보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저는 친구예요. 와, 진짜 뻔뻔스럽다. 야, 진짜 뻔뻔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알아? 아, 이거 고민되네. 안전하게. 광수 정도 가느냐? 아니면 조금 모험을 해서 개리까지 가느냐? 단계리야! 네! 가자! 도전해보자! 와, 2위야, 그럼 바로! 왜 불에 빠지는 건 맨날 나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지석진 씨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저거야? 뭐야? 그러면 기리 씨, 네? 하나, 둘, 셋. 오! 예! 오! 예! 오! 예! 이위야 이거 모르지. 이거 누나 진짜 어려웠어. 야. 이거 뭐. 아, 이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알았어. 야, 이거 시원은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아, 인생 한 방이야. 예리 씨가 TV로 내려갑니다. 예. 저의 문제의 분야는 자연입니다. 자연. 길이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높은 동물이다. 목이 길기 때문에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 길이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높습니다. 아, 이게 제일 높은 거 그거요? 네네. 그건 너무 쉬운데? 진짜 기린이 됐어. 턱 보이는 기린이 깜짝 놀라. 높다고요? 글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 글자보다 낮습니다. 예스! 정답이네요, 정답이에요. 두 글자네, 이거네. 정답이야. 이거네. 아, 잠깐만. 아, 광수 좀 안 됐네. 다 알 것 같아. 받침이 두 글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글자 다 있습니다. 전 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석진이 형. 예. 이 두 글자에 피읍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시옷이 들어가 안 들어가? 시옷! 들어와. 성재 나와! 자, 이광수 씨 답 공개하세요. 뭐야? 혈압이 됐어. 성지호 씨, 둘, 셋. 너 아는 거 아니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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